얼마 전에 리얼미터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일본 여행을 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국민의 81.8%가 갈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단 13.4%만이 갈 의향이 있다고 답을 했다고요. 리얼미터 이택수 씨는 직접 CBS에 출연해서 이걸 설명을 해요. 김현정이랑 둘이 압도적인 결과라고 막 감탄을 하면서요.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그만큼 성공적이라는 것처럼.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75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 중복이 좀 있겠죠. 일본은 관광객 재방문율이 60%를 넘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순관광객 숫자로 550만 명을 가정하겠습니다. 왜 자료도 없이 숫자를 깎냐고 따지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풀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550만 명이면 국민의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국민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물론 일부는 의향이 있는데도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부는 의향이 없었는데 가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서로 상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일본을 갈 의향이 있는 사람은 원래 국민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조사가 이루어진 날이 8월 16일이었어요. 그런데 질문은 선생님께서 올해 휴가를 쓰실 수 있다면 일본 여행을 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은 조사일 기준으로 13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7%만 남아있는 거죠. 여름 휴가철 성수기가 거의 다 지나간 시점임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1년 내내 여행객이 동률로 일본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해도 일본 여행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63%는 이미 일본을 다녀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의향이 있는 사람은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인구의 10%가 올해 일본을 방문할 의향이 있었는데 올해의 63%가 이미 지나간 시점에서 올해 일본을 갈 의향이 있냐고 물으면 몇 퍼센트가 일본을 갈 의향이 있다고 답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3.7%겠죠. 3.7%가 일본을 갈 의향이 있다고 답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13.4%가 올해 일본을 갈 의향이 있다고 답한 건 압도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1에서 7월 사이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숫자는 442만 4,400명입니다. 만약에 남은 기간 동안 13.4%가 일본을 더 방문하면 일본을 올해 방문한 총 방문객의 숫자는 1,179만 명이나 돼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겠죠? 현실이 이런데도 지금 이걸 갖다 놓고 일본 안 가기 운동이 성공적이었고 일본이 고통스러워한다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작년 기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숫자 750만 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74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중복이 하나도 없다고 746만 명 모두가 순 방문객이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물론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746만 명 기준으로 인구의 13.56%가 일본을 방문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16일 기준으로 일본 여행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5.02%로 줄어들어야 맞는 것이죠. 5.02%를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13.4%와 비교를 해보세요. 여전히 일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다면 실제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이 막 80%씩 줄어들었을 것 같죠. 그러나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작년 동기 대비 일본을 방문한 사람의 숫자는 7.6%만 줄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기간 중국인 관광객은 19.5%나 증가했어요. 평균 소비액도 중국인에 비해 한국인은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한국 언론은 한인 방문이 집중되는 지방 몇 개에 찾아가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 몇 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딴 뒤에 일본 관광업계 전체가 폐망을 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전체의 인바운드 투어리즘의 GDP 기여도는 0.5%밖에 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화가 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너는 일본 편을 드느냐 하고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상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저는 영상이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일본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반일운동, 불매운동의 무의미성과 위험성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일본을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너는 이쪽 편, 너는 저쪽 편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언론과 정치권이 이 반일구도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저들이 애초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것을 승패가 갈리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고 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하려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일본 맥주를 마시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유니클로를 입고 렉서스를 타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는데 저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 거짓말의 목적은 이미 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에 설명이 되어 있었죠. 이 반일 구도가 자기들에게 선거에서 이득을 가져온다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순수한 목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불매운동이 누구에게 이득을 주고 있습니까? 국익과 명분을 동시에 잃고 있죠. 기업들은 패닉에 빠져 있죠. 관광업계에 종사하던 한인들은 고통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참는 동안 대체 누가 이득을 보고 있나요? 이걸 표장사에 이용하고 있는 저들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이런 국민과 기업을 볼모로 잡고 버리는 표장사는 결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이런 선동과 이런 거짓말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